자, 요게 수특 과학 7번 질문인데 딱 봐도 짱나죠. 저 짱나가지고 이거 안 보고 그냥 풀라고 했는데 이게 과학 공식 때문에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2020학년도 수특 과학 7번 질문이에요. 보시면 일단 무슨 말인지부터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 공식 나온 데 아니라 다른 부분 먼저 보면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질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분은 이 맨 마지막에서 파악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데, 옴의 법칙, 줄의 법칙, 전기 저항의 크기를 계산하거나 전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이 앞에서 했다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맨 앞부터 읽어주실 텐데, 이 다룬 내용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그냥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어들을 살짝 기억을 해둡시다. 1문단부터 보면서 이 문제는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3문단까지 읽고 이 3번 문제 풀어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보기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딱 봐도 그렇게 풀릴 것 같지 않나요? 일단 이 밑줄 친 이유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는 이 밑줄 앞뒤, 이 밑줄 근처에서 근거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일단 그러면은 1문단, 2문단, 3문단까지 보고 요 녀석 정답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게 뭐예요? 3문단에 이 공식 나온 게 있죠. 그럼 보기 문제는 이 3문단을 보고 풀어줘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 1번 문제는 어렵게 나왔으면 전부 다 보고 풀어줘야 되고, 쉽게 나왔으면은 앞에서 풀릴 거예요. 봅시다. 보시면 일단 요 녀석들 단어를 살짝 기억해두세요. 외울 필요는 없고 한번 쓱 보고 나서 비슷한 거 이렇게 왔다 갔다 찾으시면 됩니다. 1문단만 보고 일단 나왔는지 봅시다. 자, 일단 1문단을 보고 나오기 전에 우리 요거를 봤죠? 옴의 법칙을 봤죠? 옴의 법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나는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이거 좀 배웠던 것 같은데, 전기 저항과 관련된 물리 법칙이 옴의 법칙, 뭐 줄의 법칙까지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옴이라는 것 자체가 전기 저항을 나타내는 요 부호잖아요? 문과충인 나도 알고 있다고. 이걸 알고 있다 보니까 1번 선지는 다룬 내용이 맞다라고 보고 일단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옴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애들을 보면서, 나머지 4개를 보면서 봐주면 되는데, 일단 1문단을 볼게요. 1문단 보면서 일단 이해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복잡하게 나왔네요. 모든 물질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 핵은, 요 녀석 뭐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이에요. 지금 잡은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인데, 얘가 전자보다 무겁기 때문에 움직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전자라는 녀석이 요렇게 있는데 가벼운 놈이 촐싹촐싹 되면서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전기회로나 도선에 있는 자유전자, 전기회로 도선에 있는 자유전자는 전원이 만든 금속의 내부 전기장에 의해 아무튼 이동을 한대요. 이렇게 이동을 한대, 초록색 이동을 한대. 그러다가 원자핵, 이 무거운 원자핵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바위에다 계란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바위에 계란이 아니라 탱탱볼이라고 합시다. 바위에 탱탱볼 던지면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죠? 바위가 튕겨나가진 않잖아. 바위는 가만히 있고 탱탱볼은 튕겨나가죠. 근데 이 바위를 조금만 더 가볍게 만들어 봅시다. 꿈쩍도 안 하던 바위가 어느 순간부터 탱탱볼에 의해 가지고 살짝 진동? 탱탱볼에 맞으면 살짝 진동하는 수준까지로 맞춰볼게요. 그래서 살짝 진동을 해. 이제 이 전자가 원자핵과 계속 충돌하네. 충돌을 할 때마다 이 원자핵이 살짝 진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우리 몸도 떨리면 몸이 열이 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위치 에너지가 원자핵과 충돌해가지고 얘가 살짝 떨리면서 열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처음은 운동 에너지였죠.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 전자가 움직이는 이 위치 에너지가 원자핵이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여기에서 뭐가 돼요? 운동이 활발해지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 녀석이에요. 그대로 직접적으로 주진 않았지만은 제시를 해줬죠. 전기저항에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는 이유,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유인 겁니다. 여기는 전기저항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을 안 했는데, 이 아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질이 전류를 방해하는 성질을 전기저항으로 표시한다. 무슨 말이에요? 원자핵이 이동하는 전자를 부딪혀가지고 방해하는 것 자체가 전기저항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5번 선지가 일단 맞았고요. 5번 선지는 일단 맞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한 단어가 또 있죠. 한 단어가 또 있죠. 2번, 3번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죠.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는 앱 초록색으로 밑줄 그어 볼까요? 발생하는 원인. 일단 1문단에 안 나와 있어요. 2문단 가볼까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나왔지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고는 하지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오케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얘가 어떻게 발생한 건지, 전원으로부터 얻었다라는 것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긴 하나요? 물질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나요, 이게? 그냥 자유전자가 이동한다. 자유전자가 가진 전기적 위치 에너지, 자유전자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에 대한 원인. 이거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애매한데, 물질의, 그러니까 자유전자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인이라면은 사실은 전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서이다. 전원이 만든 금속의 내부 전기장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이 물질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인 것 같죠? 지금 정확하게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간접적으로 전원이 전류를 공급해 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자유전자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지 물질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게좀더 명확하겠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다 라고 해놓고, 이제 1번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3번을 풀어볼 텐데, 어디까지 읽었죠?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죠. 여기서부터 읽어주시면 되는데, 전기 저항이라는 녀석이 뭔지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됐고,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무슨 문제로 나올 수가 있냐면은, 전기 저항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전기 저항 다음 중 전기 저항의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문이 좀더 길어지고 문제가 6개 정도 붙어 있는 문제에서는 이게 문제로 꼭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보시면은 전기 저항은 물질이 1번 전하 운반자인 자유전자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2번 원자핵이 얼마나 촘촘히 배열되어 있는지, 3번 자유전자가 원자핵과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지, 4번 원자핵과 자유전자의 충돌로 인해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얼마나 전환되는지, 그리고 5번 격자결함, 불순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지금 5개가 나왔어요. 4개에서 5개, 보통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데, 4개에서 5개의 이유 중에 맞는 말 여기에 해당되는 거 4개 놓고 나머지 이상한 데에서 하나 가져오거나 아예 없는 말 넣은 다음에 그게 정답이라고 해놓는 문제가 나옵니다. 나중에 아시게 돼요. 그런 문제 기출에서도 제가 다뤄놓은 게 있고요. 우리 교재에서도. 아무튼 간에
요런 거 구조를 봐 주셔야 돼요. 구조를 보면서 이해도 해 주시면 좋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다음 넘어가 보면은 이제부터 자, 물체에 전류가 흐르면 전원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물체에 의해 열 에너지로 바뀌어 소비된다. 이 때문에 전하가 전기전을 거치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 문장이 있잖아요. 엄청 중요한 문장인데 이 문장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방금 전에 이해했던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자, 보시면은 자유전자가 가진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일부가 원자의 값 충돌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랬죠? 자유전자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응? 전기 저항을 거치면 이게 지금 전기 저항을 거치는 모습을 말해준 거예요. 전기 저항을 거치는 모습은 이렇다라는 말만 생략해 놓은 거야. 1문단에서. 1문단에서 이야기했던 말을 3문단 첫 문장에서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요약해 가지고. 오케이? 이제 이해됐죠? 이 문장 이해가 안 됐으면 이 질문 전체적으로 푸는 게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827년 뭐 게오르크 옴이라는 아재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전원의 저항이 있는 도선을 연결하고 전원의 전압을 바꾸어가며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 뭐 전류, 전원, 저항 뭐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 결과 그래도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봐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이렇게 너무 어려우면은 맨 마지막 시험에서 만났는데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면 맨 마지막으로 옮겨두시면 돼요. 지문을. 시간에 쫓기면서 풀든 아니면 찍든 정답률은 비슷할 테니까. 아무튼 그 결과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전원의 전압에 비례함. 그리고 전원의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도선의 길이를 줄여가며 전류를 측정하여 전류가 도선의 길이에 반비례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유가 딱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이라고 딱 눈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를 여기까지는 읽어보시는 게 좋은데, 읽어보셔도 이유가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답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는 밑줄 친 것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이라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밑줄 친 거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정보를 줬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밑줄 친 녀석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집단에 들어 있느냐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 녀석은 어디에 지금 속해 있어요? 저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옴의 법칙, 그리고 저항체, 전기 저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기 저항에 대해서밖에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지금 전기 저항이라는 초점을 안 놓쳤다면, 도선이 길어지면 전류가 줄어든다. 도선이 짧아지면 전류가 늘어난다. 요두 가지의 문장이 나와요. 왜? 전류는 왜 줄어들까요? 우리는 여태까지 무엇을 이야기를 했죠? 전기가 흐를 때이 전기가 원자핵과 충돌함으로써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응?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다라는 말을 했죠? 그쵸? 이것이 바로 저항이다라고 했죠? 도선이 길어지면 저항이 증가해서 전류가 줄어든다. 도선이 짧아지면 저항이 낮아져서 전류가 늘어난다라고 말하는 두 개의 문장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요렇게 생각을 해주실수록,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생각을 잘할수록 빨리 풀려요. 생각을 잘할수록, 생각을 잘 못하면은 이 답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아마 거의 불가능할걸?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되는 유형이에요, 이 유형이.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일단 풀었고요. 여기까지 풀었고,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마지막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요 녀석이 좀 짱난 놈입니다. 요거를 좀 지워볼게요. 사실 우리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죠? 무슨 이야기를 했죠? 3문단까지 읽으면서 1번, 3번이 풀렸으면은 3문단을 읽고 나서 이 보기 문제가 풀려야 정상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봅시다. 3문단을 읽을 텐데 보시면은 여긴 스스로 읽어보세요. 여긴 스스로 읽어보세요. 저는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소비되는 전력. 소비 전력은 R분의 V제곱은 I제곱 R이어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씁시다. V는, 검은색으로 쓸까요? V는 전압, R은 저항, I는 전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전압, 저항, 전류. 여기 나오는 요 단어들이에요, 전부 다. 아무튼 간에. 근데 이 식은 사실은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이두개 식이 똑같다는 거 알겠어요? 이거 뭐냐? 그거 뭐라 그러지? 그말 뭐라 그러냐? 양쪽에다가 R 곱하면은 여기는 R 제곱이 되죠? V 제곱은 I 제곶, R 제곱이 되죠? 이걸 전부 다 루트 씌워버리면 V는 IR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똑같은 식인데, 요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게 만들어야 제대로 문제를 낸 겁니다. 보시면은, 전구 1이 있고요. 전구 2가 있고요. 전구 3이 있는데, 1번 선지부터 하나하나 판단을 해볼게요. 요 부분 읽었나요? 보기 부분? 보기 부분을 읽으시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전압, 소비 전력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정보를 유추할 수가 있대요. 그 유추하는 거는, 윗글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안 읽었던 바로 요 3문단에 이해야 해요. 제대로 문제를 냈다면.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건 여기가 아니라 뜬금없는 데 갑자기 근거가 있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뜬금없이 오히려 문제는 훨씬 쉬운데 훨씬 어렵게 풀리는 경우죠. 왜냐하면 여기에 집착하게 되니까. 그렇게 낚시한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씨 그렇게 낚시한 문제도 이 뉴턴이랑 줄의 열역학법칙 지문이었는데, 이씨. 내가 말한 그 어렵게, 문제 자체는 쉬운데 어렵게 풀리는, 여기에 집착하게 돼가지고, 근거는 이상한 데 있는데, 그런 문제가 줄 열역학법칙 지문이었던가 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지금 이거 풀고 있는 거니까. 보면은, 자. 전구 1과 전구 2는, 그리고 전압이랑 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면, 얘랑 전구 1이랑 전구 2, 전구 3, 둘다 써볼까요? 소비 전력? 40? 80, 40입니다. 전구 1이랑 전구 2를 비교하는 거죠? 뭐예요? R분의 V제곱인데, 요 녀석도 R분의 V제곱이에요.
V제곱이고, 요 녀석도 R분의 V제곱인데, 요 녀석은 뭐랑 또 같아요? I제곱 R이랑 같고, 요 녀석도 I제곱 R이고, 요 녀석도 I제곱 R이죠? 요 각각에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V제곱은 이미 나왔죠? V제곱은 뭐예요? 아! 220의 제곱이고, 220의 제곱이고, 110의 제곱이에요. 그쵸? 여기까지는 다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전류의 크기가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요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40이고, 이건 80이에요. 요 R이, 이걸 비교해보면, 요는 같으니까, 요 R이, R, 이게 1, R2, R3라고 할까요? R1보다, R2가 몇이어야 돼? 이건 4배. 아니, 똑같고. R2가, R1이 R2보다 2배 더큰 거죠? 그쵸? R1이 R2보다 2배 더큰 거예요. 그쵸? R1이 R2보다 두배더큰 거죠. 이 식을 계산하면. 그쵸? 이거 계산할 수 있죠? R1이 R2보다 두배더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써보면은, I제곱 R1을, R1을 I제곱 2 R2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거는 40이에요. 이번 식을 보면은, I 제곱 R2는 8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2를 양쪽으로 나눠주면은 이거는 뭐가 돼요? 20이 된단 말이에요. R2는 이거 둘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죠. 그럼 뭐예요? I2의 제곱, I1의 제곱. I2의 제곱이 I1의 제곱보다 4배나 커요. I2가 그러면 I1보다 2배 큰 거죠. 그쵸? 응? 전류의 크기는 I2가 I1의 2배라는 겁니다. 같지 않아요. 근데 요렇게 계산하기만 사실 국어 시험으로는 솔직히 적합하지 않은 문제긴 해요. 요런 걸 계산하게 만드니까. 근데 계산 연습을 해보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긴 될 겁니다. 좋은 문제는 아닌데. 더 해볼까요? 2번 봅시다. 전구 1에 비해 전구 2에 소비 전력이 더 크므로 소비 전력이, 전구 2의 소비 전력이 더 크므로, 전구 2의 저항이 전구 1의 저항보다 더 크다. 전구 2의 저항 몇이었어요? 응?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아까, 방금 전에, 결과가 나왔죠? R1은 2R2라고, 방금, 아까 전에 계산이 나왔죠? 뭐예요? 전구 2의 저항이 절반밖에 안 되죠. 3번, 전구 1과 전구 3은 소비 전력이 같으므로 이 둘을 1하고 3 비교하는 거죠. 소비 전력을 같으므로 저항의 크기도 같을까요? 계산을 해볼까요? R3분의, 자, 40은 R1분의 220제곱, 그리고 40은 R3분의 110제곱인데, 220제곱, 110제곱 뭐예요? 몇 배예요? 220제곱은 4 곱하기 110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를 논아주면은 10이 되는 겁니다. 110 없애주고요. 그럼 간단하게 봐서 R1은 10이고 R3는 4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저항의 크기가
R3는 4 곱하기 아니다. R1 분해니까 맞나요? 지금 뇌정주 왔는데? 어찌 됐건 간에, 자, 어찌 됐건 간에 둘은 같지가 않죠. 둘은 같지 않죠. 10은? 씨, 다시 계산해볼까?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거?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지? 아니, 씨. 40은? 4 곱하기니까? 요거를 일단 둘다 논아주면은 10인 것까지는 맞죠? 그두 양변에 곱해주면은, R1 곱하기 10은? 110의 제곱인 것까지 나왔죠? 그쵸? 이거, 그리고 R3 곱하기 40은 110의 제곱인 것까지 나왔으니까 R1 곱하기 10은 R3 곱하기 40인데? 요거를? 그쵸? R1은 10으로 나눠주면? R1은 4 곱하기 R3다. 이렇게 나오네요. 했다. 여기까지 했다. 4번 봅시다. 전구 1이 전구 3에 비해 전격 전압이 높으므로 전구 1의 저항이 전구 3의 저항보다 더 크다. 전구 1의 저항이 전구 3의 저항보다 더 크다. 3번 보면서 4번 답이 나왔네요. 5번까지 볼까요? 전구 2는 전구 3에 비해 전격 전압과 소비 전력이 더 큼을, 사실 전격 전압과 소비 전력이 더 큼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맨 뒤에 있는 거, 전류의 크기가 이 둘이 같다, 저항이 더 크다, 이거를 판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 2, 전구 3 보면은 전구 2의 저항이 전구 3의 저항보다 더 작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죠. R1은 2R2, 4R3니까, 2R2는 4R3니까, 보시면은, 논하주면은, R2는 2R3죠. 그러면 뭐예요? 전구 3의 저항이 더 작다라고 말해야 맞는 말인 거죠. 이런 문제 너무 싫어요. 근데, 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이런, 지금 이거 계산하는 거, 연습 잘해 놓으면은 이거 비슷한 문제는 거의 다풀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꼭 보고 나서 복습을 합시다. 지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안 시켜주고 지금 문제만 푼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하는 것 바탕으로. 왜냐면은 저도 이 녀석들을 완벽하게 이해 못해요. 일단 이렇게 할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정보만 뽑아내가지고 풀어본 겁니다. 꼭 연습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지문 이해는 해주면 좋아요. 많이 읽을수록 도움이 많이 돼요. 무조건 많이 읽어야 돼. 이해가 안 되면 10번, 20번, 한 지문에 30분, 1시간 투자해서라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너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